고비 사막 남서쪽에 위치한 비안 고비. 이곳에 온 이유는 선사 시대의 암각화를 보기 위해서다. 몽골 유목민의 조상이 살았던 흔적인 암각화를 찾아 비안 산맥 깊숙이 들어갔다. 수직으로 우뚝 솟은 바위산.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놀랍도록 자세하고 다양하게 유목민의 생활상이 그려져 있다. 각종 동물과 말을 타고 사냥하는 유목민의 모습들. 마치 암각화 전시회에 온 듯하다. 게르 앞을 뛰노는 염소떼의 모습도 한 폭의 암각화 같다. 와. 스베노. 와. 아좀 스테이블. 잘 먹었어. 잘 먹었어. 네. 아래에 왔을 때 스웨가 많지. 반가움의 표시로 주인이 차 한 잔을 건넨다. 말린 찻잎을 우린 차다. 유목민들에게 염소 털은 중요한 돈벌이가 된다. 몽골의 염소 털로 만든 캐시미어는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나한테는 요 버터 맛을 드레스도 내리 훈어 대도가 시대치다. 염소는 묵은 털을 깎는 게 시원한 모양. 유목민과 가축이 함께 살아가는 소박한 일상이다. 빛내로 왔다. 드루 타오 예를 맛 맛을 줘도. 3천 년 전 암각화 속 유목민도 지금의 유목민도 변함없이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